자, 오늘은 전주. 저 TV 좀 꺼주면 안 될까요? 아, 오늘은 여기 예전에 많이 왔던 곳이 지금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별로 안 오고, 별로 안 온 게 아니라 지금 한 해치고 한 몇 년 되는 것 같아요. 한 2년?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같이 왔죠. 네,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. 마늘을 잘 먹는다고 외삼촌께서 필히 통마늘로 달라고 그래가지고 통마늘 엄청 아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. 드세요. 저는 크게 쏴서 한 입을 먹어봐요. 집에서는 이렇게 안 먹고 먹으니까 파묻힐도 넣고 콩나물도 좀 넣고 그치. 된장도 좀 넣고 아 참 알림 마늘도 몇 개 넣고 뜨겁네. 한입 하세요. 한입. 이따가 마늘을 너무 익어놓으세요. 버섯도 하나 넣고 콩나물을 좀 넣고 파무침도 넣고 넣고 고기를 하나 더 넣고 기름장에다가 찍어. 기름장에다 찍고 고추는 비벼 먹어야 돼. 딱 해가지고 한점 그럼 8월하고 공안이랑 공안이랑 좀 전화가 나오는데
예? 그거 팔아가고 동아리한테 전화하고 필수님한테 전화하고 필수님 알지? 예. 오피스님? 네. 가서 전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? 아니 안 받아 쌈은 커야 맛있어요. 커야 맛있어요. 먹는 것보다 싸는 시간이 더 걸리니 고기를 쪼까 버섯을 이렇게 익혀서 먹으니까 또 맛이 아주 좋네요. 아따 너무 크게 따봤네. 네, 안녕하세요. 사장님 바쁜가 봐요? 바쁘게 비비죠. 딱 한가할 때 자랐네요. 네, 수고하세요. 예. 국물에서 알아서 꺼내가는 것 같아요. 예? 국물에서 알아서 꺼내가는 것 같아요. 많이 마십시오. 어디 한 개 넣어 주는 거 같아요. 한 두 개. 두 개. 속하지 않은데.
술? 응. 왜 술 안 먹죠? 옛날에 맛있잖아. 술 떨리죠. 아, 술? 응. 옛날에는 먹었는데요. 지금은 응.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 운전하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옛날에 먹었어, 내가 아니. 식초 아니야 식초 와사비 넣어야 그래가 있어 내가 볼래 아직 이거 너무 많은데 그거 나가지 마 근데 에? 그거 나가지 마 네, 이것도 일단은 뭐 원래 이 돼지고기 말고 뭐 다른 고기를 다 해야 돼. 한입 하십시오. 고기 딱 해서 고기를 넣으면 깨물 맛있다. 얘를 그냥 끝까지 넘어가 버리고 고추는 맛있지, 고기 주사. 고기를 이렇게 딱 몇 번 넘기는 것이 이제 딱 몇 년. 여기 완성을 딱 해줬습니다. 확실히 냉면만 먹으면 금방 먹어버리는데 고기랑 먹으면 예, 고기랑 먹으니까 확실히 씹는 맛이 있고 고기 맛이 있고 꺼버리죠? 네. 아니요. 뭐를 한 거? 나도. 아니. 아예 나도 그냥. 왜 그러세요? 제대로 눌렀네. 깜바이 맛있잖아요. 여기 오면 이거, 아유, 이거 금이라고. 한 마디 하나 다 눌러서.
장수도 좀 많이 넣고, 홍남도 넣고, 밥 반, 이거 좀 많이 넣고. 뭐야, 근데 시간이?